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뉴욕 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인 CFRA가 경기 방어주로서 헬스케어 업종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배당 매력도 높은 섹터이고 또 전천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 3분기에 가장 많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S&P 헬스케어는 9% 하락에 그치면서 21% 하락했던 S&P 500 지수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CNN 비즈니스는 팡은 잊어라 견고하게 성장하는 헬스케어에 주목하라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개별 종목들을 보면 제약사 머크와 일라이 릴리 그리고 미국의 최대 의약품 유통사인 맥키슨 같은 종목들 이 하락장에서도 20에서 30% 두 자릿수의 견고한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파운드당 $3.5,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톤당 $8,000 아래에서 거래가 되면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 3월에 각각 파운드당 $5 그리고 톤당 $1,600 이상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경신한 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원자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를 예견하는 바로미터로 활용이 되는데요.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되면서 이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생산자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고점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또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업체인 볼드가 인출과 거래를 일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볼드는 코인베이스와 대형 투자자 피터 틸이 후원하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대출 업체입니다. 코인 인출 중단 소식을 발표했고요. 이 밖에 채무 지불 유예인 모라토리움 신청 계획도 함께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난 세 달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고객들이 2억 달러 가까이 인출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테라와 루나 붕괴로 인해서 그 충격이 연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덮치고 있고 연쇄 부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블록파이와 셀시우스가 인출 중단 소식을 밝혔고 최근에 또 3A로스 캐피털의 파산 소식도 들려왔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악재들 터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6월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로 충격을 받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 정책을 꺼낸 효과인데요. 6월 자동차 판매량은 142만 대로 전년 대비에서도 2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판매된 차량 중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이 77%를 차지했고 감면액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 6월에 친환경차 판매량은 50만 대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시장이 부진한 것과 달리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러한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에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봤습니다.